재미도 상품도 아낌없이 주는 이 시대 최고의 퀴즈쇼. 생방송 퀴즈쇼 전화해보게 조혜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행기입니다. 오늘이 16일이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차도 많이 막히고 많은 네. 분들이 네. 이제 또 한식을 겸해서 네. 봄꽃 축제를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식 네. 찬밥을 먹는 날이죠. 네. 네. 진짜요? 근데 네. 지금 여기도 벚꽃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의도에 벚꽃 핀 거 보셨어요? 네. 저는요, 벚꽃 핀 것보다 사람이 핀 것 같더라고요. 벚꽃보다 사람이 네. 더 많아요. 와. 앞에 이렇게 쫙 보세요. 벌써 예. 이렇게 벚꽃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이야, 그러네요. 점수 따야지. 그리고요, 예. 요즘 말이죠. 이 네. 여성분들 벌써부터 이 다이어트 이제 노출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고 지난주에 제가 말이죠. 예. 헬스를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말씀을 드렸더니 예. 여성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그 헬스장 어디냐고. 그럴만해요. 김영기 씨 그 헬스장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우, 한번 딱 지금은 끝까지 쫓아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저희 생방송 퀴즈쇼 전화위복 네. 본격적인 봄을 맞아서 네. 새롭게 오늘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정말 기대를 하셔도 되고 예. 정말 여러 가지 저희가 재미와 예. 그다음에 상품을 또 저희가 또 가미를 했죠. 그렇죠. 다섯 개 저희가 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상품 내용을 보면서 네. 벚꽃 축제가 아니라 무슨 상품 축제인 줄 알았어요. 그럼요. 쫙 나열돼 있는데 네네. 모두 다 시청자 여러분들 거래요. 글쎄 말입니다. 뭐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1라운드는 예. 일반 상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 연예 스포츠 예. 그다음에 3라운드는 영화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4라운드는 대중문화 관련 그다음에 5라운드는 난이도가 좀 높은 예. 일명 퀴즈 지존을 찾아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라운드는 조금 쉬운데 오늘 반응 굉장히 좋은데요? 예, 찾아라! 야. 뭔만 해도 예, 네. 퀴즈 지존을 찾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 퀴즈에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네. 5라운드에 정말 상품이 다 걸려있어요. 네. 예. 잠깐만 예. 5라운드! 이 배신자들! 네, 문제 제출 방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글쎄 말입니다. 저희 MC가 문제를 내면 네. 저번 같은 경우는 네. 우리 걸들이 뛰어나가서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뛰어나가서 문제를 맞췄는데 그렇죠. 답을 맞췄는데 이제는 힌트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보기를 저희 내주고 예, 힌트를 우리 드립니다. 걸들이 다 보기를 내주고 힌트를 내주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네 문제를 다 맞추신 시청자분한테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틀리시더라도요 네. 다음 라운드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시면 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끊지 말고 끝까지 네. 도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을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 예. 그 다음에 5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 예. 그 다음에 전국 유명 콘도 상품권 숙박권 3장 화장품 3종 세트 5개 그 다음에 제주도 특급 호텔 숙박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특별상으로 네. 김영기 씨 1일 사용권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모습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정말인가요? 예, 후반에 또 네.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네. 짜증내지 마시고요. 안 쓰셔도 좋으니까. 아유, 예, 집에서 좋아하겠네요. 어머님, 저 드디어 처치됐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걸려있는 상품이 크니까요.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생방송 퀴즈쇼 전화위복과 함께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걸들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걸들 한번 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자, 예. 먼저 라라, 안녕하세요. 예, 라라.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퀴즈 방법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라라 저만 믿으시면요 다 퀴즈 맞출 수 있으니까 저만 믿으세요. 아, 네. 예, 3번 라라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귀여운 주주도 있습니다. 주주. 네, 네 안녕하세요, 주주입니다. 아까 전에 라라 말대로 오늘 퀴즈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네. 정말 저만 오늘 믿으시면은 다 1등 하실 수 있어요. 저만 믿으세요. 예, 그리고 네. 예. 네. 그 옆에는 아주 개성 있는 자매들이 나왔어요. 네. 우리 방진주 씨하고 진선미 씨가 나왔는데 먼저 방진주 씨.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전화위복에 처음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퀴즈왕 하면은 갈매기 자매 방진주. 저 이 두 분보다 얼굴의 신용도가 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만 믿고 따라주시죠. 예.
저 혼자 죽은 줄 알았더니 네. 또 이렇게 동료가 생겼네요. 아이 둘씩 정도 나으신 것 같아요. 예, 죽은 줄 알았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 진선미. 네. 예. 안녕하세요. 갈매기담이 진선미입니다. 아우, 또 걱정이 돼요, 저는. 네. 왜냐면 또 이게 저 전화를 하셔야 되는데 또 제 얼굴 본다고 전화 못 하실까봐 너무 걱정돼요. 저만 믿, 카메라가 어디 갔지? 아, 저만 믿으세요. 예. 오래 기대하세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진선미 씨를 보면서 네. 방청객 짱인 줄 알았어요. 저 목소리에 저 등재 네. 이렇게 좀 과감한 네. 분이거든요. 그리고요, 예. 저는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이 방송을 하면서 예. 카메라가 거부하는 건 저 말고 또 한 분이 있다는 건.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정말 같은 예. 예, 동질감을 느낍니다. 큰 분이 네. 아, 카메라를 빨리 잡게 되겠습니다. 네. 예, 코미디 의견을 또 예. 남겨주실 분은 comedycenter.co.kr로 접속을 하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 시작하기 전에 전화번호 또 새롭게 한번 그렇죠. 외쳐보고 시작할까요? 전화번호 혹시 바뀐 줄도 모르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예,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0600-0852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청객들이 네. 위복하는데 아직 카메라에 못 잡혔어요. 네. 근데 벗고 싶은 줄 알았어요. 네. 간혹 가다가 호박꽃 두 분 정도도 계셨거든요.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걸들이 함께 네. 퀴즈를 풀면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전화 수화기 드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전화번호 예. 누르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손이 바쁘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 바쁘시고 힘드시면 네. 상품이 여러분 네. 것이 되고 또 이 코미디 TV 같은 경우는 네. 같이 참여를 해야 재밌잖아요. 네. 너네 문제 풀어봐. 전화 걸었네. 이러면 재미가 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청객들도 네. 저희 그 개그맨들이 웃길 때 야 네. 웃겨봐 이러면 재미없어요. 얼마나 웃길까?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네. 적극적인 자세. 아, 적극적인 자세. 좋죠. 오늘 지금은 오! 안 하셔도 될 뻔했어요. 조금 오바야 돼요. 네. 예. 그리고 말이죠. 이제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전화를 하시고 나서 카운트가 이제 종료되기 전까지 예. 이제 계속 정답을 바꾸셔도 되죠. 그럼요. 네. 그리고 1라운드 퀴즈에서 문제를 틀리셔도 네. 다음 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재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매 라운드마다 예. 푸짐한 상품을 드리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5라운드는 네. 지존들만 남습니다. 그렇죠. 지존이죠. 예.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걸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10만 원 상품권? 역시 소리가 틀려요. 자, 10만 원이라 20만 원이라. 김연기 야. 1박 2일 이용권? 경기를 일으키시네요. 자, 좋습니다.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네. 일반 상식 네.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까요?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맞추시면 네. 아,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 이번 일반 상식 문제를 맞추신 분께 5만 원 백화점 상품권 한 매와 네. 화장품 3종 세트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코와 윗 입술 사이에 오목하게 골이 진 곳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부터 특이하게 네. 보기와 힌트를 우리 걸들이 드립니다. 네. 자, 1번부터 라라가
예. 보기와 힌트를 드려주시죠. 네. 1번 인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께서 엄마께서 아유 우리 라라 인두도 이쁘네 항상 그러셨거든요. 저는 인두. 예. 그래요? 예, 인두도 이쁘네. 예. 어머니가 인도도 이쁘네 그렇게 얘기 안 한 게 다행이네요. 예. 예. 자, 0600-0815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전화를 주셔도 그렇죠. 되고요. 자, 우리 주주는 왜 2번이 정답인지 얘기를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아니 이게 인두라고요? 아니 이게 인감이에요. 그, 인감? 네, 인감이요. 오. 사람한테 이게 지문은 다 틀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다 틀려요, 사람마다. 오. 다 틀려서 여기는 인감이고요. 굉장히 사람한테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면 인감을 네. 찍나요? 그러면은, 아, 그러니까 무슨 뭐 가게 계약할 때 자, 도장, 예? 예. 그럼, 예. 특히나 밤 되시면 술 한 잔 걸치신 분들이 네. 인감을 참 많이 집으시더라고요. 뭘 무슨 일 해가지고 인감이라고요. 예, 그만큼 중요하기 예. 때문에 땅문서나 집문서에. 예. 근데 저 주주가 얼굴에 안 변하고 저 얘기하는 게 혹시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예. 근데 오늘은 인감을 코에 안 찍으시고 입에 찍으셨네요. 예. 좋습니다. 자, 네. 그 3번을 네. 주장하시는 우리 방진주 씨는 네. 3번 정답은요. 지금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상식적인 문제를 네? 3번 정답 인중입니다. 네. 왜 인중이냐면 네. 그 사람이네 네. 중앙중 그래서 사람의 그 중앙에 있다고 해서 인중이에요. 옆에 주주가 그래요. 배꼽인데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네? 그 사람인 사람은 부위가 많잖아요. 얼굴. 네. 어깨, 뭐 네. 허리, 뭐 이런 네. 많잖아요. 네. 저는 맨 위에 있는 이 머리, 네. 머리의 중앙, 인중. 예. 네, 좋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그렇게 커져서 이제 김용만 씨랑 많이 비슷해요. 인중. 네, 좋습니다. 자, 4번. 4번. 이번 문제의 답은 4번 미간입니다. 정말, 미간. 예, 네. 정말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한심합니다. 네. 왜 미간이냐? 네. 말 그대로 아름다운 미 입간. 네. 보십시오. 이 인중 고립하진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아름다움이 반응을 그렇게 시간상 그만하도록 하고 네.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요. 예, 인중에 전화를 많이 네. 주셨고요. 예, 방진주 씨가 확실하게 네. 얘기해 주셨나 봐요. 자, 이렇게 좋습니다. 해서 네. 3번 인중에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네. 가장 그럴듯하게 얘기해 주신 분은 저는 주주의 인감 같거든요. 아, 인감? 예. 아. 인감. 얼굴 표정으로 봐서는 2번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 인중입니다. 네. 일반 상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1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시고요. 네. 자, 두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문제. 바뀌고 나니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자, 예.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돌발 사고를 위해 있는 비상구는 무슨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까요? 아, 무슨 색으로 예.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라라. 네. 네. 1번 녹색입니다. 녹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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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판이 녹색이듯이 네. 녹색은 우리 눈을 안전하게 하고요. 그리고 네. 안전을 뜻하는 안전을 상징하는 녹색이 맞습니다. 돌발 사고로부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대피시켜주는. 좋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번. 자, 2번 주주. 네. 자, 0600-0815 우리 시청자분들은 계속 전화를 주시면 네. 됩니다. 왜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세요? 노란색인 게요. 제가 오늘 비상사태가 있어서 비상구를 뛰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비상구에 딱 보니까 노란색이라서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노란색 그게 기억이 나요. 노란색 맞습니다. 노란색. 오늘 의상도 네. 노란색으로? 노란색. 네. 오, 좋습니다. 자, 자. 3번. 3번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왜냐면 예? 그 신호등도 파란색이잖아요. 예? 하물며 신호등이 파란색인데 그 비상구가 네? 딴색일 수가 있어요? 네. 파란색이에요. 저희 동네 네. 신호등은 파란색이에요. 네. 저분을 안 찍어주시면 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파란색이에요. 그래요. 조현희 씨 예. 보셨어요? 예. 파란색이에요. 예. 파란색 맞죠? 저는 네. 우리 저 무서운 거리인가요? 네. 어떤 거리였죠? 아, 덤비는 거. 덤비는 걸 외에 네. 정말 무서운 분 한 번 만나. 잠깐만요. 설마 덤비는 거리 성형수술 한 건 아니죠? 네. 네. 아, 네, 좋습니다. 자, 4번 진선미 씨. 네? 진선미? 힌트를 내다가 이렇게 잘리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 돌발사고, 돌발사고가 뭐냐? 네. 집에 불이 났다. 그게 돌발사고예요. 네. 불 색깔이 뭐냐? 빨간 색깔이에요. 자, 네. 카운트다운. 네. 카운트다운. 네. 카운트다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네. 났습니다. 자, 우리 자, 많은 분들이 네. 5, 4, 3, 2, 1, 땡! 네? 지금
전화가 있어요. 진선미 정말 괜찮은 여잔데 왜 자꾸 자르냐. 네. 이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4번인 게 안타깝네요. 네. 예, 진선미 씨 너무 네. 이렇게 예.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둘이 MC인데 간혹가다 저도 잘릴 때 있어요. 네. 다음 주에는요. 네. 아, 1번 라라 자리에 한번 네. 앉아보시, 아, 서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확인할까요? 예. 자, 정답 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녹색입니다. 네. 네. 야, 이렇게 순식간에 두 네. 문제를 맞춰봤는데요. 이제 1라운드는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네, 두 문제를 그리고 나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만이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10만이. 자, 1번 뭐 여러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1번. 1번 인터넷 지킴입니다. 네, 인터넷을 오. 수호하는 네. 그런 지킴이들을 10만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야, SIM 이렇게 시작하는 너무 그런 너무 간접광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런 사이트가 있는 본 거, 예, 본 거 같아요. 본 거 같죠. 아,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2번. 네, 주주. 제 별명이 10만이에요. 2번, 힘 네. 많이 쓰는 사람. 10만이가 아니라 10만에 아니에요. 10만에. 아, 10만에? 10만에. 네. 힘을 10만에. 많이 쓰기 때문에 10만이라고 해요. 이게 분명히 2번 10만이가 힘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알통 한번 보여주세요, 알통. 예. 힘 많이 쓰는 사람은 우리 저 갈매기 자매 방진주 씨 같은데. 자, 보기가 다릅니다. 예. 자, 3번. 자, 3번. 3번. 산삼을 캐는 사람입니다. 아, 예. 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산삼을 캐는 사람. 그 옛날에 그 산삼캠 이러잖아요. 신봤다 이러잖아요. 예. 그게 원래 조선 시대에는 산삼봤다 이렇게 했는데 말이 너무 길고 재미도 없어서. 근데 방진주 씨 말이 맞을 수가 있는 게 네. 지금 머리 스타일도 산삼 캐고 나서 거기다가 잘 보관하면 지금 원래 흐트러뜨리거나 이렇게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4번. 네? 제가 발견했어요. 왜 제가 계속 끊기냐면 네. 3번에서 계속 걸려요. 네. 그러니까 3번에서 그대로 좀 통과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10만이가 뭐냐. 네. 지갑 속에 항상 10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부유층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이 김영진 씨 같이 이렇게 부티라는 사람을 보고 네. 와! 10만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예. 얘기, 아니, 얘기 계속 하세요. 네, 계속 하세요. 아니, 더 들으려고. 네. 아니, 한 시간 내내드릴게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를 보통 제 친구들한테 소개시킬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남자친구 네. 10만이야. 나 10만이야! 3, 2, 5, 4, 3, 2, 1, 네! 그러면 잠깐 제가 4번 저기 진선미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 네. 10만 원짜리를 많이 들고 다닌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많이 들고 오면 100만인가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잘못 말한 게 10만 원 이상입니다. 아,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지킴이 다섯 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네? 나머지 분한테는 아무도 전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3번에 가장 많이 전화를 방진주 주셨는데요. 씨한테, 네. 과연 정답은 뭘까요? 보시죠. 그렇습니다. 환상을 씨가 보기가 잘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을 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헌법 15조인 모든 국민은 무엇을 선택의 자유를 지닌다. 그래서 무엇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아, 있죠. 자, 라라부터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모든 국민은 화장실의 선택의 자유를 지닌다. 그렇죠. 화장실 갈 때. 죄송해요. 아니, 이러세요.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웃긴지. 네, 화장실 갈 때 자유롭게 화장실 가야지. 누가 이렇게 급한데 나라용 화장실 찾고 주주용 화장실 찾습니까? 화장실 자유 선택을 지닙니다. 화장실의 자유. 네. 자, 좋습니다. 주주. 네. 네. 모든 국민은 속옷의 선택을 자유를 가집니다. 그 옛날에는 다들 고제 같은 것만 입고 네.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네. 속옷을.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망사 팬티, 꽃무늬 이런 네. 것들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이게 다 선진국가에는 다들 이 헌법이 다 있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어디 나라에 있죠? 네. 3번 방진주 씨한테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모든 국민은 애인을 선택, 아, 애인 선택의 자유가 뭐야? 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자, 거짓말이고 있습니다. 네, 자, 4번 넘어갈게요. 저는 딴 설명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이분도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인가요? 예, 한번 주시죠. 네. 그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 15조인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닌다. 제가 말할 때 방청객들 아무도 안 해? 이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 버리는군요. 5, 4,
사람의 신용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선미 씨가 얘기를 하니까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마지막에. 예. 근데 방진유 씨가 아까 얘기했던 애인의 선택. 예. 아, 네. 속옷 글쎄. 선택은 아까 그 나라 답변을 못하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주셨네요. 아, 주주. 예, 예. 네, 좋습니다. 아니, 나라 답변. 아, 어떤 나라인지. 네, 어떤 나라인지. 예, 지금 네. 생각하셨어요? 어떤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저 캐나다 쪽 아닌가요? 예, 맞아요. 예. 오. 야. 그렇군요. 캐나다 쪽이군요. 만약에. 자. 일본 물어봐봐, 일본. 그럼 예. 일본 아니었나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정답 제가. 볼까요? 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진선미 씨가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에 상품을 받으실 예 상품을 받으실 분들을 지금부터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네.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요.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가 5라운드까지가 남아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5라운드는 네. 지존들만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지존. 예, 네. 전화를 끝까지 들고 계신 분들만 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품은요. 예? 5만 원 백화점 상품권하고요. 네. 그다음에 화장품 3종 세트를 받으실 세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행운의 주인공은 어느 분이 될지 먼저 자 6531 6132 예. 네,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예. 뽑히신 분은 화장품 세트가 되겠죠? 예. 네. 자, 5만 원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분 한 분 추첨하겠습니다. 네, 한 분. 4210 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네. 1라운드에서 상품권을 받아가신 분을 선택을 했고요. 네. 이 받으신 분들도 2라운드, 3라운드 그렇죠. 모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5라운드까지. 예. 네. 자, 이제 2라운드는 연애 스포츠 관련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만 원 백화점 상품권과 네? 화장품 3종 세트 3개를 준비하고 3개를 있습니다. 3개를. 자, 첫 번째 문제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 스포츠 경기는 무엇일까요? 아, 전반전, 후반전 경기. 예. 네, 자, 있습니다. 1번 라라부터. 네. 네. 배구입니다. 예, 배구? 제가 예, 네. 지금 아무도 모르시는데 제가 네. 사실 어릴 때 배구 선수였거든요. 예. 아무도 모르시죠. 예, 그래서 아는데 전반전, 후반전이 있었어요. 저기요. 예. 모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대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제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예, 몸이 약해서 전반전만 네. 뛰고 항상 나오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나눠. 혹시 그 걸 아니었나 이렇게 그 라운딩하는 배구 걸? 선수였어요. 배구 선수. 아, 배구 선수. 예. 네. 저 좋습니다. 이번 주주. 네. 네. 야구예요. 저 온, 그러니까 예? 제가 야구를 야구요? 예, 이번 야구요. 아. 제가 야구를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네? 집 앞에 그 종합 운동장 있어요. 오늘도 네. 야구 개막전 한 거 아시죠? 네. 야구를 오늘도 하러 보러 갔는데 네? 저는 늘 전반전 끝나면 팝콘이랑 콜라 꼭 사가지고 와서 오. 후반전에 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네. 네. 이번 야구 확실합니다. 예, 지금 전화를 주고 계시면 됩니다. 0600-0851로 소신이 있는 분들은 네. 전화를 지금부터 주셔도 됩니다. 자, 자 3번, 3번 방진주 씨. 정답은 3번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예, 왜냐면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테니스를 치잖아요. 네? 자, 잠깐 주주 잠깐 이렇게 네. 치잖아요. 네? 치다가 끝나고 이게 전반전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자리를 이렇게 옮겨서 네? 또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아니, 탁구인가 이거는? 네, 탁구. 언제 탁구를 치고 있는 제가? 네. 이렇게 테니스를 치잖아요. 네? 이게 후반전이에요. 아, 네, 그래요? 전반전 후반전 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세 번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 네. 아 그거는 중간다. 네. 하다... 연장전인가요? 저기요. 저분들은 말이죠. 예, 예. 너무 깊게 들어가면 헷갈려하세요. 예. 왜냐? 자기가 딱 말할 그 대본만 외웠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들어가면. 자, 4번 네. 진선미 씨 주장해 주시죠. 답은 축구입니다. 4번 축구입니다. 왜 축구냐? 아, 네. 딴 분들은 다 간접 경험입니다. 하지만 네. 저는 직접 경험입니다. 네. 저는 아침마다 조기 축구회를 나가고 네? 있습니다. 조기 축구회. 할아버지들이랑 할머니랑 다 같이 조기 축구를 하는데 네, 좋습니다. 카운트다운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카운트다운 들어갈까요? 축구의 전화를 가장 많이 주셨습니다. 네, 예, 우리 진선미 씨가 시간이 없어서 네. 많이 끊겼는데도 많이 전화 주셨어요. 진선미 씨 아까 행동이나 표정을 봐서는 축구가 아니라 족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4번 축구입니다. 네. 진선미 씨가 정답을 얘기해줬고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박찬호 선수의 등 번호는 몇일까요? 예, 잘 알아. 네, 네. 1번 매번 바뀐답니다. 예, 소속팀이 매번 바뀐다. 예. 아.
소유팀 바뀌면은 번호가 바뀌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소유팀 바꿨는데 그 팀에 그 번호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두 번 같이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번 바뀝니다. 네. 주로 네. 몇 번 몇 번으로 바뀌었죠?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마치 표정이 내가 바꿨나요? 왜 나한테 그래요? 나 안 바꿨어! 그 네? 이외의 질문은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2번 주주. 주주. 주장해 주시죠. 네. 네, 박찬호 선수 등번호는 한 번입니다. 한 번. 제가 아침마다 스포츠 신문 보는 걸 굉장히 즐기는데요. 네. 오늘은 또 박찬호 선수 인터뷰가 공교롭게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애국자라서 네. 숫자를 쓰지 않고 한 번. 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3번 강진수 씨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박찬호 예. 선수의 등번호는 결번입니다. 자,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네. 현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겠습니다. 헬로, 찬호 박 백넘버, 응? 네. 어우, 네. 찬호 박 백넘버 61번. 네. 61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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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죄송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가 일어났고요. 네. 자,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운트다운. 자, 자. 6, 5, 4, 3, 2, 1, 네. 예, 카운트다운 들어가기 전까지 답을 네. 정답을 계속 바꾸셔도 됩니다. 네. 2번을 선택했다가 4번을 선택해도 그렇죠. 되죠. 그렇기 네. 때문에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 지금 말이죠. 예. 두 분이 매번 바뀐 데 또 계세요. 예. 한 번도 계시고. 좋습니다. 자, 정답 확인할까요? 예. 정답 보시죠. 그렇죠. 네. 넘버 61, 예, 61번입니다. 진선미 씨가 너무 네, 설명을 예. 잘해주셨어요. 자, 자, 세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중 프로레슬링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네. 이것은 우리 그 걸들하고 김영기 씨가 직접 몸으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잡아주시죠. 네? 자, 1번 라라부터 네? 드롭킥을 선행해 드롭킥인데요. 주시죠. 예. 네. 앞으로 이렇게 서주세요. 네, 네, 앞으로. 드롭킥은 죄송한... 어떤 거죠? 좀 앞으로 더 오세요. 아, 예, 예. 자, 프로레슬링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060-0085입니다. 이게 뛰는 건데. 네. 네, 오케이. 자, 자. 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상 못하면 안 됩니다. 드롭킥입니다. 네. 자, 이제 아, 이렇게 팡 치는 거다? 네, 치는 거예요. 아, 넘어졌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죠? 헤드락. 네, 헤드락인데요. 헤드락은 네.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막 하는 거거든요. 아, 야. 근데 이거는 저희 레슬링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제가 성적표 나오는 날에 저한테 하시던 거예요. 레슬링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좀 틀린 게 이제 머리를 이렇게 공략을 아, 하는 거죠. 네, 예, 자, 3번 다음. 코브라 트위스트입니다. 자, 네. 이렇게 보십시오. 아유, 무서워. 자, 이렇게 해서 네. 뱀, 코브라, 네. 코브라. 김영기 씨를 이용하시죠. 트위스트요. 아니에요. 김영기 씨를. 아, 이용해야 돼요? 아, 전 뭐죠? 아, 자, 잘하세요. 예, 이용하라고 하겠습니다. 아, 예. 트위스트를 치면 되는 트위스트. 거예요. 트위스트, 오, 예. 자, 그러면 이거는 프로레슬링하고 상관이 없겠네요. 상관이 있죠? 없죠? 예, 있죠, 없죠. 자, 4번. 자, 3번 저한테 이렇게 네. 공격하시죠. 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아, 저를 좀 보시고요. 네. 이렇게. 저한테. 이럴 때 고개를 좀 숙이세요. 네. 이럴 때. 덩크슛! 예. 자, 야. 이게 가장 그럴듯한, 프로레슬링 같았어요. 예. 자,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예. 뭐가 왔다 갔죠? 예.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랬고. 야. 자, 자리로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4번 진선미 씨가 한 그 힌트가 가장 그럴듯했습니다. 자, 과연 네. 정답이 뭘지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황당했죠?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1번, 2번, 3번에 전화를 주셨다가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4번 덩크슛에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프로레슬링 중에 덩크슛이 가장 무서울 것 같은데 예, 과연 방금 전에 그죠? 정답이 네. 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덩크슛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김현기 씨 주시죠. 네. 다음 연예인 중 전직이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요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자, 라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심은아는 여자라서 행복해요. 제 몸매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 고적대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아, 고적대였다. 네. 예, 심은아는 고적대였다. 2번 네. 주주. 네, 성실 모범생이었던 저 김남주는 청렴 결백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민원 상담은 김남주와 상의하세요. 예, 상의하세요. 오, 네, 자, 3번 방진주. 무리를 빌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맞는 건 맞다고 해야죠. 네. 전직 오피스예요. 황수정 씨. 네. 네. 자, 4번. 카드사 직원 시절부터 카드 가입서 받으러 다닐 때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고 외치던 게 버릇이 돼서 카드 광고까지 찍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예, 우리 진선미 씨. 무얼 얘기하더라도 제 머릿속에는 덩크슛밖에 떠오르는 게 없네요. 계속 이 덩크슛이 내 속에서 이게 지나가니까 카드사 직원이든 뭐든 저는 신경이 안 쓰입니다. 자, 과연 정답이 뭘지 우리 네. 시청자분들 계속 전화를 주시고 계신데요. 네. 카운트다운 들어가더라도 정답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빨리 바꾸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의 전화를 가장 많이 주셨는데요. 4번의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자, 정답을 한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씨, 예. 카드사 직원 아니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아, 뭐 숨차게 달려왔어요. 시간이 촉박해요. 5라운드까지 네. 가려니까. 네, 좋습니다. 자, 상품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상품은요. 네, 먼저 화장품 3종 세트 3분을 드려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5만원 상품권을 저희가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3682-6665-2224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5만원 백화점 상품권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운의 주인공은 어느 분이 될지. 6531 렛츠 축하합니다. 자, 이제 3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라운드는 영화 관련 문제입니다. 네, 근데 영화 관련 문제. 네. 상품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전국 공명 콘도 한 분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영화 관련 문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맞추실 것 같아요. 네. 자, 문제 드릴까요? 자, 영화 원초적 본능에서 샤론 스톤을 최고의 섹시 스타로 만들었던 그 유명한 샤론 스톤의 포즈는 다음 중 어떤 것일까요? 네, 포즈 있었죠. 네, 예. 좋습니다. 자, 힌트 걸들이 보기를 네.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라부터 동작으로 보여주시기 네. 바랍니다.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네요. 네. 네. 자, 저 마이크가 떨어지면 상관이 네. 없죠? 제가 범인으로 보이세요? 예, 그렇게 했다. 지금요, 범인으로 보이세요? 그런데 방청객이 예.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직 정답을 네. 모르세요. 어떤 그렇죠. 분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그렇죠. 모르는데 진성미 씨한테 이렇게 진성미 야. 씨한테 이렇게 전화를 많이 주고 계세요. 아니, 세상에 어떤 액션을 할지 모르는데 아 그렇지만 카운트다운 들어갈 때까 그때 맛집 바꾸시면 되니까 전화 계속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주주. 2번 주주 보겠습니다. 네. 주주 과연 담배 한 대 드릴까요? 대사가 틀리지 않았나요? 포즈만. 예, 좋습니다. 주주. 네, 자, 주주. 자, 다음 방진주 씨. 네. 제가 범인이겠죠? 네. 네. 저 제가 다세요, 제가. 예. 자, 담배를 물어뜯네요. 물어뜯어요. 자, 다음 진선미 씨 가장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건 뭡니까? 다리 꼬신 거예요? 불안해 보이네요. 제대로 한번 꽈주시고 하시죠. 예? 쌤, 내가 범인으로 보여? 예. 다리 흔겨 보이네요, 네. 역시. 자, 진선미 씨 전화가 막 이동되고 네. 있습니다. 싹 바뀌고 네. 있어요. 갑자기요. 갑자기 이쪽 발에서 이쪽으로 바꾸니까 예.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자, 주주가 전화를 네.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자 과연 정답이 뭘지 저희가 자, 카운트 들어갈까요? 예. 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정답은 제가 시범 그래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다리 겹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네. 짧기 때문에 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걸렸어요? 제가 진선미가 된 것 같은데. 대사가 중요해요, 대사가. 기수할 건가요?
아, 예.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자. 해서 정답은 네. 2번 네. 주주가 되겠습니다. 주주. 예. 네. 자, 두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문제 김영기 씨. 네. 자, 반지의 제왕. 자,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TR을 한번 보시죠. 네. 톨킨의 소설을 각색해 피터 잭슨 감독이 3년에 걸쳐 만든 영화로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면서 영화사를 새로 썼다는 평을 받기도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자, 네. 아, 네. 자. 됐습니다. 예. 자, 1번 라라부터 정답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실수로 예. 무슨 말을 했지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작가분 아 어떡해. 그러니까 네. 미리 좀 대본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얼굴 거울 본다고 뭐 달라집니까? 하루 종일 거울만 봐요. 대본 안 보고. 아니 그래가지고 정답을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뭡니까? 이거 남는 장사도 아니에요. 상품권 다 나가죠. 예, 좋습니다. 자, 라라부터 네. 정답을 얘기해 주시죠. 예. 무슨 반지모 그랬는데 예. 예,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배너입니다. 예. 예. 찰턴 헤스턴. 찰턴. 아, 찰턴. 찰턴 헤스턴. 예. 예. 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인데 네? 뒷부분이 이렇게 나올 건데 싸우는 분밖에 안 났어요. 어휴, 전화 102분이 반지의 제왕에 전화를 주셨네요. 이제 첫 번째 곡이 나가는데 네, 뒷부분에 자,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주. 자, 주주. 네, 자, 빨리 얘기해 주시죠. 이건요, 글래디에이터거든요. 자, 3번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방진주 씨. 정답은 마누라 죽이기입니다. 마누라 죽이기. 이거 아니, 이거는 김영기 씨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죠. 예, 자, 좋습니다. 과연 정답이 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아, 카운트다운 들어가야죠. 카운트다운 무슨 카운트다운이에요? 아니, 그래도. 아니, 그러죠, 뭐. 네, 정답 바꾸실 그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료화면을 보고요. 보고. 과연 이게 마누라 죽이길까요? 그렇습니다. 4번 반지의 제왕에 네. 불이 들어와있죠. 좀 영화를 감상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반지의 제왕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기 씨가 이 앞에 있는 반지의 제왕 VTR이라고 썼어요. 그거를 자 영화 반지의 제왕 호,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려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세 분한테는 기회가 많이 못 갔습니다. 네. 다음 문제부터는 네. 김영기 씨가 그럼 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지의 제왕 잘 맞춰주셨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드릴까요? 예. 자, 세 번째 문제 주시죠. 세 번째 문제 BTR 문제 보시죠. 네. 무슨 생각하는 거야? 자, 이정현 감독입니다. 이성재, 심은하 주연의 이 영화 제목은 뭐가? 미술관 옆 동물원입니다. 잘 봐주세요. 네. 아무리 약올려도 소용없어. 상태가 아주 심각하구만. 응? 너 그 사람 어디가 이렇게 좋은데? 나랑 비슷할 것 같아. 자,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결혼식 쫓아다니는 거? 응? 미술관 옆 동물원에서 이성재가 지금 뜨거운 찌개를 가져왔을 때 심은하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아. 네. 지금 갖고 자, 왔어요. 예. 갖고 와서 심은하 씨한테 줬거든요. 예. 네. 자, 1번 라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우리 네. 저 카메라 감독님 너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쑥 넘어가면? 아니, 그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예. 예, 넘어갈 만하네요. 자, 2번 주주. 심은하 씨가 저는 갑자기 원숭이가 된 줄 알았습니다. 지금 라라의 자, 전화가 가장 많이 네. 걸려 있어요. 자, 주주. 찌개가 이렇게 딱 왔을 때. 네. 예. 임신 중이었거든요. 아, 임신 중이다. 네, 임신 중이다. 아, 냄새 이렇게 질려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예. 네. 좋습니다. 자, 찌개가 딱 왔어요. 네. 아, 뜨거, 뜨거, 뜨거 조심해라. 다친다. 아, 그러니까. 예, 딱 왔을 때 사투리로 아 전원일기에서라고 볼 것 같은 네. 예, 자 정답은 계속 바꾸실 수 있으니까 자, 전화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정답은 아까 저 심은하 씨가 이렇게 뒤로 피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야 들 뻔했잖아.
아! 아, 여기서. 저거는 오. 조폭 마누라의 네. 조폭 마누라 같습니다. 오, 근데 약간 그럴듯 하기도 해요. 예, 예. 진선미 씨 성격이기 때문에 네. 감안해서 봐주시기 야, 바랍니다. 딜 뻔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라라에게 전화가 가장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했죠, 아까? 네. 예. 자, 카운트다운 들어갈까요? 예. 이렇게 해서 라라에게 전화를 가장 많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보시죠. 뜨거. 오! 맛있겠다. 야. 이렇게 해서 예, 라라가 정답을 맞췄는데 네. 약간 예. 네. 박수 주시죠. 우리 방청객들도 따라한 건가요? 네. 조금 틀렸네요. 네. 네. 두 번 정도 치고 했네요. 네, 좋습니다. 예. 연기 좋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3라운드 우리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자에게 주는 트로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트로피를 주죠. 예. 그 이름은 무엇인지. 자, 1번 라라부터. 예. 청룡입니다. 청룡. 네, 제가 TV에서 봤는데 얼마 전에 했잖아요. 네. 봤는데 청룡 문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요. 예. 아카데미 그 사람이 용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용문신도 하고 네. 막 그 용 이렇게 새겨가지고 상을 준다네요. 용 하면은 동양의 이미지가 강한데. 네, 그렇죠. 아, 그 그런 신비한 걸 좋아해요. 예, 서양 분이신데도 네. 용과 신을 동양 사람들 용용 죽겠지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트로피 줄 때 용용 죽겠지 그러나요? 그거는 동양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감 없는 김연기 씨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청룡에서 용용 죽겠지로 넘어갑니까?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당신은 아유, 큰 인물 될 거예요. 방송하다가 티셔츠 색깔이랑 똑같이 지기는 처음이에요. 아유, 예. 아유. 네. 예. 좋습니다. 자, 2번 주주 네. 발언해 주시죠. 2번 오스카입니다. 그 오스카. 예, 네. 보시면요 청룡 그림 같은 거 없어요. 그 사람 그림 없어. 사람 그림이 있는데 그게 감독이 수상한 그 감독의 딸이 그랬대요. 저거 우리 오스카 삼촌 닮았네. 그래서 그때부터 오스카라 실화예요, 정말. 예. 네, 오스카 맞아. 근데 지금까지 주주는 정답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있었나요? 아, 이거 샤론스터. 네. 네. 예. 자, 3박 하모니카입니다. 예. 하모니카. 저 M 저기요. 네. MC 말 끝나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3번 방 하모니카입니다. 예. 네. 얘기하시죠. 하모니카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처음에 그 상 받은 사람이 주연이었는데 대사 한마디 없고 하모니카만 계속 불렀대요. 근데 아, 그 연기가 너무 탁월하다. 네. 그래서 그 상 이름을 하모니카라고 계속 지금까지. 실화예요, 이것도. 네. 진짜 실화예요. 네. 자, 4번, 우리 진선미 씨. 예, 이 원래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는 게 4번이 좀 삐뚤어졌거든요. 바로 좀 하고 할까요? 예, 아니 번호요. 네. 아, 번호. 아니. 얼굴은 아니에요. 네. 이 4번이 돛단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배를 타고 있어요. 저기요, 이렇게. 답만 해주세요. 네. 이 원래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는 게 이 네. 원래 신인 감독들이 몰래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네. 이렇게 작품을 출품했어요. 아. 그래서 상 이름을 몰카다. 이렇게 해서 몰카입니다. 네. 몰카상이다. 네. 이경주 씨가 그럼 대상을 받았겠네요. 네. 네. 한동안 진짜. 이경주 씨가 대상을. 그렇죠. 미국에 그것 때문에 네. 갔다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스카의 전화를 가장 많이 주셨습니다. 네. 아, 막 주장을 하는데도 아랑곳 않고 우리 지금, 그 네. 시청자분들은 정말 소신이 있으세요. 그리고 네. 4번의 몰카에도 한 분이 계세요. 네. 아무래도 혹시 그분은 진선미 씨 팬 아니면 이경규 씨 이경규 팬입니다. 씨가 아닌가 생각. 자, 이번 문제 다 맞추고 나면요. 네. 저희가 추첨을 할 텐데 이번에는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그렇습니다. 한 분하고 전국 유명 콘도 숙박권 한 분께 예, 드리도록 한 분께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자,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스카가 되겠죠. 주주, 고개를 들어주시죠. 정답을 말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추첨을 할까요? 예. 자, 추첨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 유명 콘도 어느 분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예. 7631입니다. 네. 자, 다음은 10만원 백화점 네. 상품권을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추첨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1, 4, 6. 3라운드까지 힘겹게 달려왔는데요. 아, 너무 힘차게 달려왔어요. 아직 그 우리 4라운드, 5라운드가 남아있습니다. 네. 상품이 아주 심하거든요. 네. 그리고 5라운드는 특히 우리 그 또 퀴즈의 달인들만 모입니다. 네. 광고 그렇습니다. 보고. 그렇습니다. 예. 저기요, 빨리 부엌 가셔서 물 한 잔 드시고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예. 대박이 터지는 생방송 네. 퀴즈쇼 전화 유복입니다. 제 네. 2부가 시작됐죠?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예, 이제 4라운드, 5라운드가 남았는데요. 네. 지금 개편이 되고 네. 아직도 그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뀌어서요. 매 네. 라운드마다 기회를 다르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매 라운드 끝날 때마다 다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적이 되는 지금 게 아니고요. 4라운드하고 5라운드가 남아있는데 네. 5라운드는 퀴즈 이제 지존을 찾아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도 많고 예. 드리는 선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라운드마다 예. 끊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4라운드에서 안 되신 분들은 다시 5라운드부터 그렇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4라운드, 5라운드 기회가 남았으니까요. 네.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쯤에서 전화번호 한번 외치고 예. 시작할까요? 외쳐볼까요? 예, 새롭게 시작하는 분위기로 네. 0600-0851 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 4라운드 문제는요. 네. 대중문화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예. 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네. 노래방을 열심히 다닌 분들 네. 가수를 좋아하는 분들 상당히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선물이 10만원 백화점 상품권하고 예. 전국 유명 콘도 숙박권 두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네. 이거는 4라운드입니다. 5라운드에는 또 상품권이 틀려집니다. 틀려지죠. 자, 첫 번째 문제. 예, 예. 전화를 지금부터 거시는 분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셔도 좋지만 매 라운드 그 라운드에서는 전화를 끊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 라운드 끝날 때까지는 네. 문제 4개 풀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첫 번째 문제 드릴까요? 자, 다음 중 음반을 낸 적이 없는 개그맨은 누구일까요? 아, 없는 개그맨. 자, 1번 네. 라라부터 힌트를 네.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박경림인데요. 네. 박경림 씨가 예, 쉰 목소리로 어떻게 노래를 부르시겠어요. 그렇죠?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 선배님이신데요. 네. 한 번씩 밥은 사주셔도 노래방은 절대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네. 네. 앨범 안 내셨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근데 뭐 네. 뒤에 백댄서들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네. 한 번씩 율동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아, 것 같아요. 특집으로 보여준다 이거죠. 아, 예. 네. 뭐 박수홍 씨랑 막 다니고 그러던데 그것도 그,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그냥 놀러 다니시는 네. 거군요. 네. 친하시 그러니까 지금 예. 가만 들어보면 대답만 이렇게 뭐 응, 예, 했지 말은 조혜련 씨가 다 했어요. 예, 예. 네. 자, 2번 네. 주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은 2번 이휘재고요. 박경림 씨도 저희 학교 선배인데 그 내셨어요, 앨범? 어, 그래요? 아닌데. 예, 저희 같은 학교예요. 앨범 내셨어요. 학교 안 하고 노래됐잖아요. 아, 예. 어쨌든 내셨고요. 네. 예. 저기요, 두 분한테 힌트 주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좀 힌트 좀 주시겠어요? 네, 이휘재 씨가 앨범을 안 내, 개그맨이시니까 안 내셨어요. 근데 이번 가을에 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Say Goodbye라는 노래. 예, Say Goodbye, Say Goodbye. 그걸 이번에 가을에 내신다고. 아니, 그거 낸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낸 걸로 아는 거. 아니에요. 아, 요번에 낸다고요? 예, 이번에 가을에. 저희 사무실인데요. Say Goodbye! 이 노래. 그 음반을 어떻게... 낸 적은 없고 그냥 노래만 불렀다 이거죠. 그렇죠. 가을에 네. 나와요, 이번에. 아, 좋습니다. 네. 자. 자, 가을에 나온다니까 어떡합니까? 신빙성은 없는데요. 네. 자, 3번 방진주 씨? 네, 3번 정답 김영기 씨입니다. 김영기 씨는 그 개그로 한 우물만 파고 해야 되는데 네. 개그 외에 딴 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까지 앨범을 한 번도 진짜 낸 적이 없습니다. 김영기 씨라 하면 여기 서 계신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이분인가요? 예, 예. 이분이 김영기 씨. 아, 이분이. 예. 김영기 씨. 네. 어떤 분들은 이분이 갈갈인 줄 아세요. 박진영 씨를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네. 무를 깎지는 않습니다. 예, 김영기 씨가 낸 적이 없다. 자, 4번 진선미 씨. 개그맨 가운데 앨범을 낸 적이 없는 사람은 바로 최양락 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네. 최양락 씨가 앨범을 냈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모 CF에서 머리카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렀다 생각하시는데 절대 낸 적이 없습니다. 머리카나 이거는 그냥 CF, CM송입니다.
그래서 최양락 씨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요즘 뮤직비디오 같은 게 나오는 마징가. 예. 마징가, 뭐예요? 뭐 은하철도 999. 장난으로 만드신 거. 아니요, 아니요. 그럼. 그거는 다 딴 분들이, 동료 개그맨들이 만드시고. 그래요? 얼굴을 찬조 출연하십니다. 아. 아. 제가 여기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힌트를 잠깐 드릴게요. 힌트 드리자면. 아,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너무 안 헷갈리. 헷갈릴 수 있어요. 저 방송 시작하기 10초 이후에 이렇게 많이 떴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예. 이 네 분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깜찍한 사람이죠. 자,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그럼 최양락 씨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부 다 방해 작전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카운트다운 들어갈 때까지 네. 정답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기회는 있으니까 계속 바꿔주시고요. 060-0852고요. 과연 정답은 뭔지 네. 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깔끔한 김연기 씨입니다. 예. 네. 김연기 씨라고 방진주 씨가 얘기했는데 네. 깔끔하다는 얘기에 최양락 씨인데? 라고 바꾸는 모습은 네. 참 그럴듯 네. 했습니다. 방진주 씨 방송 중에 맞아본 적 없죠? 네. 자, 네, 두 번째 좋습니다.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브라질의 관능적인 춤과 노래. 네. 그 브라질과 카리브해의 춤을 혼합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브라질과 카리브해를 예. 혼합한 춤. 자, 네. 이거는 액션으로 보여드리도록 액션. 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네. 예, 가장 재미있는 네. 그런 액션을 보도록 자,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들고 전하세요. 캉캉입니다, 캉캉. 라라는 캉캉을 쳤는데요. 네. 치마가 좀 이렇게 캉캉 네. 그 춤에 어울리는 치마였으면 좋은데 정말 아, 위험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남자분들은 좋았겠어요. 자, 이번... 남자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럼 저 카메라 감독님들이나 여기 진행하시는 분들은 무슨 다 마네킹입니까? 저분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다 포함해서. 그럼요. 네. 자, 두 번째 주주. 네. 주주는 해주시죠. 람바다. 람바다. 오. 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근데 지금요? 이거는 람바다가 아니고 네. 주주가 나이트 가서 노는 춤 아닙니까? 그건 람바다하고는 그리고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람바다 이렇게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어요? 홍록기 씨. 홍록기 씨요? 홍록기 씨. 레오네. 그건 맞네. 나이트에서 추는 거예요. 네? 아, 그건 맞는데? 예, 홍록기 씨한테 배웠었던 거죠. 모든 춤을 그렇게 네. 추죠. 네. 자, 좋습니다. 3번. 방진주 씨, 방진주 방금요. 씨. 주주가 앞에서 춤추니까 뒤에서 콧방귀를 뺐어요. 예, 예. 자, 힙합 버전입니다. 네. 힙합. 죄송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도 방진주 씨는 쫓겨날 네. 만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쫓겨나요. 네. 힙합 버전인데 네. 머리와 전체적인 네. 스타일은 아줌마예요. 어디 저 뒤에다가 네. 시장 바구니 감춰놓고 캐바레 오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는요 이렇게 거는. 끌어내면서 네. 정말 남자 선수 진짜 힘써본 건 처음이에요. 자, 좋습니다. 힘있게 자, 생겼어요. 자, 4번 나번. 진선미 씨. 예. 갈매기 댄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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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진선미 씨? 네? 그거는요? 네? 그거는? 이거는 조직들 춤 같아요, 조직들. 조직들. 오셨습니까, 이거? 이 춤보다는 아니, 무슨 기부스 춤이에요? 아니, 무슨 기부스에서, 병원에서 무슨. 갈매기 댄스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방금 네? 이게 예술은 모르셨는데 갈매기가 네.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하늘을 이렇게 창공을 날 때 이 네. 몸짓입니다. 이렇게 털어주면서 동작보다는 말이 더 많아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부스 춤. 네. 예, 카운트다운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답 바꾸실 수 있습니다. 00085이고요. 네? 정답 바꾸시죠.
자, 이렇게 해서 람바다의 전화를 가장 많이 주셨는데. 람바다? 예, 주주의 람바다는 조금 다른 버전이었는데, 네? 그래도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그렇죠. 강력하게 람바다를 네. 찍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대중가요 관련 문제. 네. 자,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맞는 엔터테이너 네모공주 박경림의 앨범 박꽃해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박꽃해라고 하죠? 예. 박꽃해. 자, 자 우리 라라부터 힌트를 주시죠. 아까 뭐 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아, 너무 정직하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박경림 씨가 스캔들 내려고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네. 안 됐어요. 스캔들이 안 났어요.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갖고 네. 고독하다 그랬고 고독한 걸 테마로 해서 박꽃해를 지으셨어요. 박경림의 고독한 테이프. 오, 예. 고독한 테이프. 이것도 저희한테 죄송할 일 아닌가요? 아닌가요? 두고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예. 아, 그래요? 두고 보시면 죄송할 것 네. 같은데요? 자,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주주. 자. 네. 그, 박경림 씨가 굉장히 목소리가 그 허스키 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아시다시피. 그래서 박경림 씨, 박경림이 고생한 테이프에서 박꽃해요. 아. 확실해요. 진짜. 아, 고생을 해서? 네, 고생, 너무 고생하셔서. 네. 예. 좋습니다. 자, 3번, 우리 방진주 씨. 박경림 씨가 그게 목이 고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이 고장나서 그래요. 그래서 박경림 씨 그 테이프 이름이 박경림의 고장난 테이프입니다. 박꽃해. 확실해요. 아. 예. 아 그러면 그 테이프가 그러면 돌아가진 않고 고장났다는 건가요? 안 돌아가죠. 아, 안 돌아가. 예. 그걸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돌아가면 어떡할 네. 거예요? 돌아가면은 뭐 제가 김 싸서 집에 가야죠. 그럼. 자, 우리 4번. 진짜. 예, 이번 문제의 정답은 제가 정답입니다. 박경림의 고속도로 테이프입니다. 오~ 오~ 더 이상 네. 추가. 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예. 자, 미리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네. 예,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정답 바꾸실 수 있습니다. 5, 4, 3, 2, 1. 예, 이렇게 해서 박경림의 네. 고속도로 테이프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 예. 과연 정답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시죠. 예, 네. 오늘 말이죠. 예, 우리 방진주 씨 네. 짐 싸가지고 안 가시나요? 가야겠네요. 예. 시간이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근데 특이한 게 예. 가야 되겠네요 하고 나왔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오 긍정적으로 하는 게 참. 아니에요. 방진주 씨 오늘 첫 방송인데 너무 네. 잘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자, 예. 마지막 문제 드릴까요? 예. 네. 자 마지막 문제는 VTR이 있습니다. 네. 보시죠. 뮤직비디오 보시죠. 자, 핑클입니다, 핑클. 이번 핑클의 새로운 신곡이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옥주현 씨가 나왔는데요. 네. 이 다음 장면에서 옥주현 씨는 무엇을 할까요? 아, 이 다음 예. 장면에서 이 장면인데요. 이 다음 장면에 옥주현 씨가 무엇을 네. 할까요? 네. 자, 우리 걸들이 네. 액션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라라부터요. 네. 예, 발톱 깎기를 하는데 옥주현 씨가요. 네. 예, 끝까지 안 보셨죠? 저 끝까지 네.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손톱만 소재를 한 걸 알고 네. 옥주현 씨가 이렇게 앉아갖고 발톱 이렇게 깎으세요. 나라가 우리 그 제작진들한테 밉보였나 봐요. 정답을 전혀 안 주네요.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두 개 맞췄어요. 두 개요? 두 개요? 그래요? 예, 네. 예. 네. 앞으로도 없죠? 두 네. 개뿐이죠? 네.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자, 자 이번 주주 네 여기 뮤직비디오 보시면요 옥주현 씨가 되게 여성스럽게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설마 여성스러운 분이 발톱 깎겠어요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딱 앉아서 뜨개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쁘게 뜨개지. 나를 기대. 네, 이렇게 네. 노래를 부르면서. 예. 아, 라라하고 주주는 방송 중간에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원활한 방송을 네. 하기 위해서 화해를 하시고, 네. 인간관계를 좀 조율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 화해도 또 예. 잘하세요. 네, 좋습니다. 예, 자, 3번. 3번 기대돼요. 저는 그 직접 촬영장을 봤어요. 제가 친구를 만나러 이렇게 어딜 가는데, 거기서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네. 봤어요, 저는. 네. 어떻게 했냐면, 그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이, 테이프 이렇게 뜯어갖고 딱 붙여요. 네. 그러면 다리 털을 뽑죠. 아! 이렇게. 아! 뭐 이 장면이에요. 확실해요,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하다 봤으니까. 이 화면을 어디서 촬영을 했죠? 어느 동? 제가 잠깐 네덜란드 갔는데 거기서 촬영하셨어요. 네덜란드 꽃집이요? 예. 그러면 옥주현 씨가 네덜란드 가서 털 뽑으려고 거기까지 갔다? 딴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한국에서 할 수도 있는데 예. 그 털 뽑으려고. 네. 더 쌀짐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테이프까지 이거 하나 온 것까지 네, 테이프까지 네. 두 개만 들고 가면 되죠? 네. 예, 번호 띄워놓으시고요. 이름 띄워놓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번 진선미 씨. 예, 4번의 정답은요. 이 옥주현 씨가 개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꽃집을. 그래서 떡을 설면서 난 너를 기다릴게. 어머, 똥 털려야겠다. 저희 개업했어요. 정답인 것 같아요. 그거는 난 너를 기다릴게 아니라 난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뭐 이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억했어요. 예. 축하해요. 다음 장면이. 잠깐만요. 두 분이서 콤비세요? 콤비세요? 콤비. 네. 기억했어요? 자, 과연 정답이 뭘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눈엔 떠들어라. 우리 정답에다가 번호를 누른다. 네. 뭐 이러신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정답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뜨개질에 네.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다리털 뽑기에 두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두 분이 계시고. 떡 썰기에도 네. 한 분이 계시고. 다리털 뽑기를, 네. 그 옥주현 씨가 다리털 뽑는 거를 네.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예. 조혜련 씨가 많이 닮았으니까 대신 해주시는 것도. 저 그러고 네. 싶지 않고요. 네. 오늘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네. 자, 과연 정답이 뭘지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4라운드가 다 끝났으니까 예. 저희가 또 상품을 드려야 되겠죠. 예. 자,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한 분한테 드리고요. 전국 예. 유명 콘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추첨 볼까요? 예. 1746-2606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분 한 분 네. 더 추첨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될지? 6915. 네, 축하드립니다. 자, 네. 이제 마지막 5라운드가 남아있습니다. 네. 마지막 5라운드는 지존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네. 야심작으로 또 준비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힘차게 예. 한번 같이 한번. 4라운드 정답 못 맞추시고 네. 끝나셨다고 해도 5라운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이기 때문에 상품이 두 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 퀴즈 지존을 찾아라. 자, 전국 유명 콘도 한 분 드리고요. 제주도 네. 특급 호텔도 한 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호텔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숙박권을 드리는 그렇죠. 겁니다. 예, 저희가 호텔을 드릴 수는 네. 없지요. 그리고 예. 말이죠. 이 퀴즈 지존을 찾아라답게 약간 난이도는 업 시켰습니다. 예, 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으시죠? 네. 다리털 뽑기 이런 거는 자신 있으신데. 네. 이 5라운드는 네. 퀴즈 지존들만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뭐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문제 자, 저한테 예. 맞췄기 때문에 예.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전화를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집에 들어오신 분들 00000085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빨리 누르시고요. 네? 전화번호 누르시고요. 빨리 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5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경을 맞았다는 무엇이 깨졌다는 걸까요? 파경을 예, 맞았다.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 자라라. 예? 예.
가락지입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데요. 네? 옛날에 부부들이 헤어질 때 네? 가락지 이렇게 나눠 끼는 거에서부터 유래를 했어요. 아, 가락지가 네. 가락지가 깨졌다. 그럴듯해요. 네. 네. 예, 가락지 같이 꼈는데 네. 깨졌다. 깨졌다. 파경을 네. 맞았다. 자, 이번 주주. 네, 파경에서 그 경자가 거울경으로 파경이라고 하면은 거울이 깨졌다는 말을 뜻해요. 예. 네, 그래서 확실히 거울이 맞고요. 네? 그리고 이 경자를 사용한 속담 중에 쇠개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죠. 아, 네. 쇠개 경읽기. 그럴싸해요. 자, 파경의 경자가 거울을 뜻하는 경자가. 네. 자, 과연 정답일지. 네. 자, 3번 방진주 씨 보겠습니다. 3번 정답 놀이개입니다. 놀이개. 놀이개. 네, 놀이개를 도둑 맞았다는 것에서 유래된 가세가 기울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놀이개가 갑자기 깨졌다. 진지해지시는 이유는 뭐죠? 이거는 네. 정확하게 그 부연 설명을 다 못 외운 거예요. 읽다 보니까 갑자기 표정이 굳으면서 진지해진 거죠. 네. 자, 4번 진선미 씨. 예, 혼인 서약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 그 파경을 맞았다는 이 검은 머리를 삐다가 빛이 깨졌다는 의미에서 파경이란 빛이 깨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요. 예. 가장 뭐 힌트는 4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과기 감사합니다. 빛을? 네, 좋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거울에 지존들만 만나는 네. 5라운드인데 이번에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네. 전화 수가 더 많아졌어요. 네. 자,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울. 이번 거울입니다. 네. 거울. 지주가 정답을 말했죠. 네. 저는 이 진선미 씨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네. 4번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빛이 예. 깨졌다라는 것보단 거울이죠. 그렇죠. 거울 경자. 자,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에서 눈썹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썹이 없어요. 예. 자, 1번. 자, 라라. 예, 1번 당시 유행이라서인데요. 네? 예, 대가가 그런 큰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당시에 그게 눈썹이 없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아, 유행이었다? 예, 사람들이 다 밀고 다녔고요. 네. 예, 얼굴이랑 이마랑 경계가 없는 게 미인이었어요. 야~ 최고의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눈썹 없는 거를 지금 딱 못 보셔서 그렇지만 예. 어우 끔찍할 것 같은데 아, 근데 모나리자는 정말 잘 예. 어울렸어요. 아름답게 예. 네. 당시 유행이라서 그렇다. 네. 자, 두 번째 주주. 네. 그건 이번 미완성이었기 때문이고요. 제가 원래 다빈치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네, 제가 좋아해서 전기를 읽어봤는데요. 다빈치 씨가 너무 괴롭고 그 과로와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모나리자를 그다 쓸어내셨어요. 그래서 눈썹은 못 그리고 원래 눈썹만 마지막으로 그리는 게 그 네. 습관이었는데 네, 미완성이었다. 네, 미완성이어서. 네, 예.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원래 없어서입니다. 네? 원래 없어서 눈썹이 원래 아 없어서. 모나리자 그분. 네, 근데 그 시대 당시에 모나리자뿐 아니라 네. 그 그리고 있는 다빈치 선생님도 눈썹이 없었어요. 아, 저기 방진주 씨. 네. 제가 실례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지금 없어서 그 그린 건가요? 아니요, 저는 원래 있는 눈썹이죠. 아, 그래요? 네. 네. 자, 4번 진선미 씨. 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씨의 이 모나리자라는 이 작품은 네?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압니다. 눈썹이 왜 없는지. 네. 왜 없겠어요? 그리기 싫어서 없었습니다. 작품을 딱 완성해놓고 눈썹을 그리려고 하니 아유, 안 그리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싶어서 안 그렸기 때문에 그 눈썹이 없는 겁니다. 싫어서. 예, 예. 자, 지금 전화를 미완성이라서의 가장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지금. 저희가 퀴즈의 지존을 찾는 그런 네. 코너이기 때문에 힌트를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하지만 힌트를 이번만 한 번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몰린 쪽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카운트다운 들어가기 그래요? 전까지 정답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 더 이상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있고요. 재현 씨 옷 너무 이뻐요. 힌트일 예. 수도 있고. 네. 예.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힌트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 말에 아, 자, 과연? 자,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완성이라서의 가장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요. 제가 말씀드렸죠. 조혜련 씨 옷 너무 이뻐요라고 했는데 예. 그게 좀 이렇게 예. 헷갈릴 수도 있고 힌트일 수도 있는데. 자,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행이라서 합니다. 유행이라서. 제 말을 안 믿으셨어요. 예, 네. 라라가 그동안 오답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전부 다른 곳에다가 그렇죠. 설마 하고 함정이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유행이라서가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웹에서 네. 자신을 대신하는 캐릭터로 힌두어인 분신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분신. 네. 자, 라라부터. 네. 예. 복제 인간 클론 아시죠? 예. 클론 네. 아시죠? 가수 클론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복제랑 분신은 같은 의미예요. 영어로 프리하면요. 우리말로 하면은 분신이랑 뭐야? 복제랑 네. 같은 말이에요. 다 못 외우셨군요. 네. 시간상 빨리 갑니다. 자, 2번. 주주. 네. 답은 2번 에비타고요. 저도 웹상에 굉장히 많은 에비타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에비타요. 에비타? 그 전화위복 저희 했을 때 그 맨 마지막 라운드 있었죠. 변신 에비타 키즈 그때 나온 그 에비타가 이 에비타. 두 번은 다른 것 같네요. 예. 자, 좋습니다. 자, 에비타. 예, 3번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아바타. 예, 확실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리스에서 잠깐 살았는데 거기서 분신의 뜻이라는 말로 아바타를 쓰더라고요, 진짜. 네. 아바타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스 어디에 계셨죠? 그리스 그 수도예요. 네. 아, 수도만 만지고 왔나요? 네, 좋습니다. 예, 자, 4번.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정답입니다.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너 아이템 뭐야? 이렇게 말하죠. 아, 또 끊어가시네. 아, 그래요? 네. 다음 주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네. 정답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3, 2, 1, 카운트다운 하는 동안 클론에 전화를 더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바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라운드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네. 여러분한테 20만원 백화점 상품권과 콘도 이용권, 콘도 이용권. 그다음에 호텔 이용권도 네.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네. 아, 굉장히 떨려요. 자, 잘 들으세요. 1992년 쏘아 올린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라라! 자. 예, 1번 새마을 1호입니다. 예, 잘 살아보세 하던 노래 생각나시죠? 오, 자, 그래요? 예, 새마을 운동을 의의를 기리기 네? 위해서 쏘아 올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주. 네, 주주? 네, 이번 그 우궁화 1호고요. 제가 또 인공위성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네? 근데 저희 나라 국화인 무궁화 이름을 써서 무궁화 1호라고 지었어요. 좋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의 이름을. 여기 다 문제, 답이 나와 있어요. 정답은 3번 한국위성 1호입니다. 여기 정답 다 나와 있잖아. 우리나라 최초의. 다 나와 있어요. 1번 세마 1호, 네. 우리별 1호, 무궁화 1호 다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자, 4번. 네. 4번. 답은 우리별 1호입니다. 이거는 네.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겠죠. 우리별 네. 1호. 저기요, 예. 아까부터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겠는데. 아니, 누구 보고 바보라. 자, 과연 저 힌트를 좀 더 드릴까요? 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마지막 문제고 아, 드리고 싶어.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카운트다운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드리고 싶은데. 네. 예. 자, 과연 퀴즈 지존을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무궁화 1호의 정답을 많이 주셨는데요. 마지막에 진선미 씨 얼굴을 비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예, 예뻐서 비쳤을까요? 자, 과연 정답이 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별 1호. 이야. 네. 야, 진선미 씨가 오늘 정답을 가장 네.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소수의 오, 분이 네. 아, 정답을 맞추게 됐습니다. 좀 어려웠죠? 네. 예, 먼저 제주도 특급 호텔 이용권 한 분을 한 분께 하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느 분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32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지존이 되신 분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한 분께 예. 야, 20만 원이에요. 예. 자,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483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지존을 찾았고요. 네. 오늘 힌트걸들 처음 나와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네.
특히 말이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네. 예. 자, 오늘 그 힌트걸 한 명을 선택해 주시면은 네. 그 힌트걸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ARS 집계를 해서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누가 하겠습니다. 누가 가장 잘했는지 지금부터 네.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감을 잠깐 들어볼까요? 우리 네. 갈매기 자매도 오늘 처음 출연했는데 굉장히 잘해줬고. 1번 라라 어땠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네, 제 말 하나 안 믿으셔서 하나 틀린 게 너무 아쉬웠어요. 아 그래요? 네, 앞으로는 네. 잘 믿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주. 야 오늘 1등한 거에게 도서 상품권을 드릴 거거든요. 네. 예. 자, 주주 소감 네. 한마디. 맨 마지막 문제 때요. 제가 틀린 문제를 너무 힌트를 진짜 같이 드려서 많이 틀리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우리 방진주 씨. 저는 이제 제가 문제를 이렇게 힌트를 주다 보니까. 저도 그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더 헷갈리는 힌트 예.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선미 씨. 예, 다음 주부터 제 명찰을 바꿔주세요. 진실로요. 네. 저만 믿으세요. 자, 네, 자, 오늘 그 힌트거를 뽑아주시고 계신데요. 네. 카운트다운을 들어가야 될까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진선미 씨한테 주셨어요. 예, 좋습니다. 네. 진선미 씨에게 도서 문화 상품권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나라가 꼴찌를 했습니다. 네. 나라에게는 김연기 1일 자유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해주신 전화 이 곡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코리아.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저희는요, 또 다음 주에 좋은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바로